애들 날 사랑해. 누가 그래? 안녕. 아직 아무도 못 봤네. 믿어봐, 내가 할 수 있어. 너 확실해? 너 이거 써야 할 듯. 어? 나 예뻐 보이지? 그렇게 말한다면야 립스틱을 좀 더 발라야지. 예뻐. 내 일할 시간이야. 비켜. 안녕. 와우. 난 이해가 안 돼. 이거 장난이야? 너무 혼란스러운데. 달라. 나도 달라. 하지만 여기서 나가야겠다. 무슨 일이지? 쉿. 여기. 세상에. 이게 뭐야? 안경? 난 안경 필요 없는데. 알겠다. 이걸 써봐. 다음에 봐. 그거 이상하네. 오우. 그거 내놔봐. 야! 아우, 끔찍해. 말도 안 돼. 너무 부끄러워. 이거 벗어야겠다. 훨씬 낫네. 이거 제대로 해보자. 이제 내가 뭘 하는지 보여. 다른 쪽 눈도 해야겠다. 이 아이섀도는 정말 생기가 넘쳐. 그렇지. 뭐? 그건 그냥 연습이었어. 와우. 정말 멋져. 침착해 얘들아. 우승자가 나왔어. 이럴 줄 알았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앉고 일어서고 스트레칭을 느껴. 옆으로. 얘랑 운동 못하겠어. 정말 땀 많이 나지? 너무 많이 나. 어지러워. 알렉스? 괜찮아? 누구야? 여기 어디야? 나 때문이야? 오, 새 디오드란트가 필요해. 알았다. 각질 제거 스펀지와 물을 준비해. 이제 비누. 스펀지를 비누에 문지른 후 피부에 문질러. 그리고 점토에 레몬즙을 섞어. 잘 섞어줘. 점토가 준비되면 작업 시작이야. 겨드랑이에 브러쉬로 펴발라. 말려야 해. 이거 재밌네. 그러고 나서 스펀지로 닦아내. 상쾌한 향기. 다시 시작할까? 저리 가. 내 말 들려. 방향제 뿌릴 거야. 이제 괜찮아. 봐. 내가 판단할 거야. 좋아. 믿어주지. 시작하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거품 목욕을 시작해볼까? 피로가 싹 풀릴 거야. 태블릿도 준비 완료! 들어가 볼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을 봐야지. 음료수도 필수! 이 채널 진짜 재밌더라! 어? 음료를 담으셨잖아? 이건 잠깐 내려놓고 음료수를 더 부어야겠다. 내 태블릿이? 어딨지? 빨리 부어야 해! 아, 거품 목욕 시간이다. 빨리 영상도 보고 싶어. 근데 태블릿이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어? 옷걸이가 있네? 이걸 활용하면 되겠어. 옷걸이는 여기 걸고 지퍼백에 태블릿을 넣어야지. 그러면 방수가 될 거야. 그리고 옷걸이 집게로 이렇게 고정해주면 완벽해! 나만의 영화관이 생긴 기분인걸? 거기에 음료수까지?
기분 좋다. 이제 영상을 시청해볼까? 커닝 노트를 확인해야겠어. 좋아,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케빈, 너 뭐 숨기는 거 있니? 커닝 노트?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돼.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돼. 안녕, 아빠. 아직 공부하는구나. 오, 내가 찾던 책이 여기 있었구나. 오, 부채?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 커닝 노트를 다시 써야겠어. 종이를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접는 거야. 이제 연필이랑 접착제가 필요해. 연필 끝에 접착제를 한 줄로 발라. 이거면 충분하겠어. 이제 커닝 노트 붙일 차례. 한쪽은 이 연필에 붙이고 종이 반대쪽은 다른 연필에 붙이는 거야. 커닝 노트 부채를 만들었어. 얼른 답을 적어야지. 오, 선생님 오신다. 부채를 접어서 커닝 노트를 얼른 숨겨야 해. 오, 선생님. 어디 보자. 너 커닝 노트 숨기고 있는 건 아니지, 케빈? 좋아, 그래. 계속해. 커닝 노트가 대성공이야. 시험을 얼른 마무리해야겠어. 안녕, 수업 시작할 때가 됐구나. 누가 먼저 숙제 검사 받을까? 저요, 저요, 저 시켜주세요. 네, 쟤 꼭 시키세요. 좋아, 이리 가지고 나와봐. 감사합니다. 좋았어. 잠깐, 그게 네 숙제니? 네, 선생님,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이걸 여기 칠판에 걸게요. 이제 제목도 칠판에 적을게요. 됐어요, 선생님. 이제 제 숙제 검사하셔도 좋아요. 제가 조사한 걸 몇 개의 바인더에 정리했어요. 색깔별로 참고하기 편하도록요. 이 바인더에는 주로 근육체계에 대해 다뤘어요. 그리고 이 바인더에는 나머지가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정말 많구나. 그래, 정말 열심히 했구나. 가서 앉아. 케빈, 너는 숙제했니? 네, 선생님. 제 숙제도 바인더에 있어요. 이런, 내가 왜 숙제를 안 했지? 근육 체계. 야, 친구! 공부 그만하고 간식 먹어! 게임 시간이야. 내 도전을 받아라! 얼른 게임에 집중해! 여기 있어요, 선생님. 케빈, 이게 뭐니? 그냥 제 자리에 가서 앉을게요. 이 시험 내 생각보다 더 어렵네. 진짜 피곤하다. 오늘 밤 파티가 있다고? 릴리는 파티 갈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절대 아니지. 그치만 약간 도움을 준다면? 벨라? 무슨 일이지? 여기가 어디야? 릴리, 변신을 해보자고. 얼굴부터 시작해보자. 피자를 얼굴로 먹은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시작하지. 컨투어링을 절대 간과하면 안 돼. 주근깨도 살짝.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 머리를 까먹을 뻔했잖아. 어디 보자. 알았어. 이걸 그대로 둬선 안 되겠지? 머리를 좀 따와볼까? 귀 바로 위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따왔으면 머리를 위로 당기고 살짝 뒤로 빼서 실핀으로 고정을 하면 돼. 다른 쪽도 해야지. 완벽해. 완전 대변신이구만. 시험은 됐다 치고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제 똑같은 스타일이 됐네. 빨리 가자. 점심시간이다. 정말 배고파. 이거 얼른 먹어야지. 우, 케빈은 뭘 가져왔나? 안녕, 케빈. 우리랑 나눠 먹지 않을래? 그래. 그러지 뭐. 그거 내 음료수인데. 이런, 이게 뭐야? 좋아, 아무도 없지? 안녕, 케빈. 그건 뭐야? 여기 있어. 그냥 그것도 가져가. 또야?
애들이 자꾸 내 점심을 가져간다니까. 어, 잠깐만, 전화 왔어. 케빈, 이것 좀 마저 썰어줄래? 알았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꼭지 부분을 잘라내는 거야. 그리고 안에 M&M을 넣는 거지. 피망 안에 부어넣는 거야. 자연에서 온 컵이라고. 그러고 나서 뚜껑을 다시 닫는 거지. 이 오이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킷캣을 넣을 수 있어. 그리고 이 호박도 음료수를 다 부을 수 있을 만큼 커. 호박 전체를 다 채우면 목마를 일이 없을 거야. 됐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는 거지. 이걸 내 야채 바구니에 넣는 거야. 다 됐다. 이제 이게 내 학교 도시락이야. 이거면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야. 이제 점심시간이구나. 케빈이 오늘 뭘 가져왔는지 보자. 뭐야? 생채소? 어, 사양할래. 소가 넘어갔어. 이제 내 사탕을 먹어야지. 이거 너무 쉬워서 믿을 수가 없을 정도야. 음료수도 마셔볼까? 시원해. 시험 결과야? 이건 실수야. 점수를 바꿔야지. 안 되겠어. 이제 어떡하지? F? 긁어서 없앨까? 안 되겠어. 머리를 쓰자. 알았어. 글루건과 글루스틱이 필요해. 끝에 살짝 글루를 발라서 잉크 위에 누르는 거야. 잠시 잡고 있어. 그러면 떨어져. 난 천재야. 아닌가? 이제 새 점수를 적는 거야. A 받을 자격이 있어. 이것 좀 봐. 머리 좋네. 잘난 체 하지 마. 다음엔 답 좀 보여줘. 야호, 점심시간이다. 이거 맛있겠다. 여기 내 자리거든. 비켜. 정말 못됐어. 아니, 누구 맘대로 여기 앉는 거야? 이제 평화롭게 내 샐러드를 즐겨야지.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안 됐지만 이건 이제 내 점심이야. 내가 확실히 이겨주겠어. 과일한테 진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잠깐, 뭐야? 다 먹어버렸잖아. 최선을 다하려면 연료가 필요하다고. 이런, 이것도 다 먹었어. 이제 어떡하지? 배고픈데.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VR이 해결책이야. 이 맛있는 과일 좀 봐. 이런, 생각보다 어렵네. 나 완전 초보 같아. 과일은 됐어. 여기 도넛이 온다. 아야! 맞아, 진짜가 아니었지. 이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간 좀 봐. 너 실망이야. 어머, 죄송해요. 쉿, 쉐릴. 왜? 나 앉아. 알았어. 여기 있어. 아, 좋았어. 고마워. 생각해보면 쉬운 문제야. 짜잔! 장난하니? 아, 알았다. 다시 쓸게. 안 지워지네. 영구 마커. 그냥 가려야지. 그런 후에 문지르는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제 정답을 적어야지. 이건 어때? 너 내 친구 맞아? 이거 답 아니야? 좋았어. 뭐야? 파티 날이야? 몸이 근질근질한데? 좋아, 멋지게 꾸며야겠어. 무조건 핑크지. 좋아, 간단해. 이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엔 도톰한 립이 빠질 수 없지. 와, 이게 말이 돼? 하필 지금 립스틱이 똑 떨어지다니. 응, 여기 이 플레인 립밤으로 제주를 좀 부려보자고요. 아이섀도우를 살짝 묻히는 거예요. 메이크업 마술을 공개합니다. 립스틱 바르듯이 바로 입술에 발라주세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립밤 효과가 대단하네요. 발색력 엄청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 바르고 나면 입술끼리 문질러서 마무리. 완벽해졌어. 와, 이 도형들 좀 봐. 얘는 삼각형보다 더 멋져.
얘가 수학 문제라면 하루 종일 풀 수 있어. 저 얼굴 좀 봐. 오늘은 나한테 눈길을 주려나? 오, 안녕. 오늘 예쁜데? 나 좀 꼬집어줘. 꿈일 거야. 정말 이리로 다가오는 거야? 당연히 애니한테 가는 거였어. 누가 저렇게 예쁜 애를 지나치겠어? 메탈릭 치마? 난 입고 싶어도 못 입어. 특히 한심한 몸매로는 말이야. 안녕, 엄마. 힘들었니? 그래도 넌 하루 종일 빨래만 갠 건 아니었잖니. 이것 좀 제자리에 정리해 줄래? 고마워, 딸. 오늘은 점점 더 신나는 일만 생기는구나. 잠깐만. 주위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 이건 나중에 정리해야지. 다른 할 일이 좀 있거든. 훨씬 좋아. 이제 이걸 입어야지.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하지만 좀 더 강조를 하면 좋을 거야. 훨씬 더 낫네. 그리고 상의는? 나 다른 사람 같아. 상당히 괜찮아 보이지? 이래도 날 그냥 지나치는지 보자고. 우와, 저기 클로이 맞아? 오, 안녕. 밤새 많이 성숙해진 것 같은데? 그런가 봐. 수업 땡땡이 치고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 웃겨. 선생님들은 모를 거야. 안녕 얘들아. 우리한테 인사한 거야? 그나저나 지들이 잘난 줄 알지. 아, 이렇게 해보자. 이따가 보자. 안녕. 이놈의 인기란. 안녕. 개비가 내 새 스타일을 좋아할까? 기대돼. 저기 있다. 피어싱이네. 나도 피어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를 뚫어야 하는 건가? 도와줄까? 피어싱을 하고 싶어서요. 내가 피어싱이라니. 천천히 생각해.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이거요. 이거? 진짜? 뭐, 그러던가. 아플 수도. 아니, 아플 거야. 벌써 후회되는데. 어지러워. 그럼 그렇지. 한두 번도 아니고 빨리 해치우자. 싫어요. 또야? 울면서 도망간 게 이번 주만 네 번째네. 직업을 바꿀까? 너무 무서웠어. 폴더를 가져왔네? 잠깐, 이 클립을 써볼까? 직접 피어싱을 만드는 거야. 이 펜치로 클립을 반으로 자르고 코에 넣으면 무통 피어싱 완성! 자스민? 너 맞아? 안녕! 예쁘다! 코 피어싱도 했어? 스타일 좀 바꿔보려고. 나도 두 개나 더 뚫었어. 한번 뚫으면 완전 중독적이야. 안녕! 안녕! 클립을 더 사야겠네. 끝날 거예요. 여기 조금 무서워. 아무래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정해. 모두 다 잘 될 거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지? 좋아요. 다 끝났어요. 오, 저 여자 정말 멋있다. 좋아, 나도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학생,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 있어?
어... 그게... 잠깐만요. 이거 팔에 해줄 수 있어요? 어... 미안하지만 안 돼. 안 돼요? 왜요? 안내문 못 봤어? 21세 이상만 돼. 미안하지만 내가 정한 규칙이 아니야. 어... 알았어요. 그럼 그냥 갈게요.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자, 다음 손님. 속상해. 내가 거기 얼마나 용기 내서 간 건데. 그리고 메이크업도 엉망이 됐어. 오늘은 정말 운이 나쁜 날이야. 그 여자는 정말 못됐어. 어? 이거 산 기억이 없는데? 잠깐, 이거면 도움이 될 거야. 스텐시를 만들어야 돼. 좋아, 이제 팔 위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는 거야. 다음은 접착제 차례. 붓으로 접착제를 골고루 펴발라야지. 됐다, 다음은 반짝이. 빠짐없이 골고루 뿌려줘야 해. 골고루 잘 발라지도록 문질러줘. 바로 이렇게. 이제 작품을 공개할 시간. 너무 귀엽잖아. 여분의 반짝이는 살짝 불어주면 돼. 우와, 정말 멋지게 됐어. 이건 꼭 사진으로 찍어둬야 해. 인스타그램에 꼭 올려야지. 어, 안 돼. 엄마가 온다. 얼른 지워야지. 이런, 안 지워져. 어, 여기 있었구나. 여기 정리정돈 좀 해줄래? 그럴게요. 사랑해요, 엄마. 휴, 큰일 날 뻔했어. 아, 좀. 이 점만 더 따면 돼. 자기야, 이기고 있어? 들리긴 하는 거야? 저기요. 잘 보여. 왜 나랑 말을 안 하는 거야? 릴리, 너 왜 그래? 좋아, 네 관심을 끌어야겠어. 머리 건드리지 마. 머리가 뭐라고? 머리끈이다. 게임은 내가 접수하겠어. 일시정지도 안 했단 말이야. 팔을 못 움직이겠잖아. 이제 네 관심을 모두 받았으니 줄게. 내게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줄게. 머리 한 가닥을 잡아 단단하게 꼬아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고정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세요. 똑같이 고정을 하고 헤어스프레이를 잘 뿌려주세요. 그대로 1분 정도 두고 고무줄을 빼주세요. 이제 마지막이다. 우와, 엄청 멋진데? 나 같은 여자친구를 둬서 행복하지? 어떻게 이렇게 볼륨이 생겼지? 인스타용 사진 좀 찍자. 괜찮네. 나쁘지 않아. 아, 고무줄 바지를 입을걸. 아, 좋다. 오, 에바? 애니? 안녕? 내 바지? 으악! 여기서 만나서 정말 반가워. 그래. 어머나, 너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어디부터 시작하지? 배가 터질 것 같아. 어, 이런. 어, 잠깐. 여보세요? 지금 안 돼. 괜찮아. 어쨌든 더 이상 여기 못 앉아있겠어. 뭐? 지금? 정말 미안해. 가야겠어. 아, 다행이야. 휴. 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단추 다시 끼우자. 여기가 역사가 깊은 곳이야. 아, 그래. 얘기해줘. 어, 이런.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어, 가봐야겠어. 나중에 보자. 나 혼자야? 좋았어. 휴. 아, 맛있어. 안 돼. 무릎에 차를 쏟았어. 세상에, 너 괜찮아? 자, 여기 냅킨 더 있어. 도움이 될 거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천만에. 그런데 예쁜 옷이 다 젖어서 어떡하지? 아, 내 옷 예뻐? 오늘 수업에서 너 봤어. 난 노란색이 제일 좋아. 어, 아, 와, 저걸 머리에 감았어. 이봐, 기다려. 안 돼. 내 머리 엉켰어.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아!
계속 미끄러진다! 쓰레기통! 안 돼! 아휴, 운도 진짜 없네. 쓰레기를 뒤집어 썼잖아. 완전 쓰레기 같은 날이야. 우리 내면의 예술성을 깨워보자고. 시작하기 전에 난이도를 좀 높여보는 게 어때? 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되겠군. 모두 작은 손 준비됐나요? 해보자. 안 돼. 아프잖아. 왜 붓을 써? 우린 이게 있잖아. 물감을 찍고 재밌어지겠는데요? 물감을 정말 많이 쓰겠어요. 창의력을 발휘해보자고요. 붓처럼 부드럽게 그려지지는 않네요. 와, 정말 과감한데요? 섬세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지? 난 크게 그리는 게 좋아. 다음엔 뭘 할까? 네, 얼굴에도 좀 그려줘야죠. 닉은 작은 실험을 해보고 있군요. 잘 섞으면 더 멋져지겠지? 이 파란색이 정말 마음에 들어. 이제 뭘 하지? 오, 예. 다들 점점 진지해지고 있는데요. 렘브란트에게 작은 손이 없었다는 게 안타깝네요. 으악!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 오, 예! 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아, 몰라. 걸작을 공개할 준비가 됐나요? 어떻게 생각해? 잘했네. 내 건 어때?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야! 당했지? 세상에! 여기서 작은 손은 금지라고요? 너랑 너! 나가! 파티는 끝난 것 같군. 잠깐! 이걸 인터넷에 팔아야겠어. 브러쉬 준비 완료! 펜슬까지! 다 됐어요. 앉으세요. 아, 네! 오늘 엄청 기대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반짝이는 파우더로 시작할게요. 엄청 근사해질 거예요. 다음은 찰떡처럼 어울릴 아이섀도우죠. 움직이지 마세요. 너무 잘 어울린다. 마스카라도 해야지. 입술도 돋보이게 만들고. 이거 너무 좋더라. 다 쓴 건가? 분명 남았을 텐데. 신경 쓰이네. 오! 이거 너무 웃기다. 라면도 맛있네. 크리스만 보면 너무 웃겨. 어? 포크가 있었는데. 이거면 되겠어. 포크 사이에 튜브를 끼우고 밀어주면 립글로스가 나오지. 알뜰하게 쓸 수 있다고. 나머진 용기에 넣고 이건 버리면 끝. 이게 사용하기도 더 쉽지. 튜브를 짜지 않아도 되니까.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면 돼. 왜 진작 생각을 못했지? 색이 너무 예쁘다. 이제 끝났네요. 우와, 어때요? 와, 너무 예뻐요. 정말 고마워요. 26, 27, 28. 드디어 빗질 끝. 그럼 이제 세팅을 해줘야지. 열을 올리는 동안 보호제를 뿌리고 시작해볼까나? 잘 될 거야. 아닌가? 조금 더 오래 말아보자. 이번엔? 으? 뭐야? 뜨거워지지도 않았잖아. 포기할래. 소피아! 내 머리! 미안해. 실수였어. 정말이야. 어머, 이 탐스러운 컬 좀 봐. 다른 척도 해줄 수 있어? 똑!
얼마까지 될지 모르겠네. 우와 대박, 이거 진짜 멋지다. 따로 머리 만질 필요도 없겠어. 미용실에서 막 나온 것 같은 머리잖아. 고마워. 이제 얼른 놀러 나가야지. 안녕하세요. 재킷을 거기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건... 어, 어머나! 설마... 정말 끔찍해. 어, 내 손이 너무 건조해. 이거 정말 창피하네. 오늘 프로포즈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절대 내 이런 손을 보여줄 수는 없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장갑! 이게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야. 여기 있어요. 테이블은 저쪽이에요. 휴, 너무 떨려. 용기를 내자. 왔구나. 오늘 너무 예쁘다. 내가 음료수 시켜놨어. 자, 그 장갑 벗는 거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괜찮아. 손이 시려워서 그래. 하지만 네 손에 키스하고 싶어. 오, 이런, 장갑을 벗겼어. 어? 손이 왜 이래? 그냥 손 다시 가져가도 돼. 어, 걱정하지 마. 누구나 피부가 건조할 때가 있잖아. 아하! 도움이 될 방법이 있어. 저기 봐. 알로에가 있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좋아, 한번 해봐서 손해볼 건 없지. 우선 알로에를 잘게 썰어줘. 그러고 나서 꿀을 추가하는 거야. 꿀과 알로에는 둘 다 치료 효과가 뛰어나니까. 절구를 이용해서 둘을 잘 섞어줘. 아주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알로에에서 좋은 성분이 모두 나오도록 잘 으깨줘. 이제 손에 바를 준비가 됐어. 우와, 내 손이 이제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 이제 내 손 다시 잡아도 돼. 얼마든지. 잠깐, 한 가지 더. 어, 어머나, 지금인 거야?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휴, 내가 좀 땀이 나서. 어쨌든 모두 다 잘 돼서 다행이야. 와, 또 댄스 경연 대회야? 아니야, 하지 말자. 어, 이건 뭐지? 댄스 교실? 바로 내가 바라던 거야. 몸을 움직여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파우! 정말 잘했어. 나중에 봐. 아! 안녕하세요. 춤이 추고 싶다고? 너무 배우고 싶어요. 이거 할 수 있겠어? 못할 것 같은데? 전 그저 배우고 싶어요. 제발요. 아, 알았어. 좋아. 간단한 걸 가르쳐줄게. 좋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고! 팔, 좋아. 우, 거기에 발까지? 이거 맞아요? 동작을 동시에 하면서 한 바퀴 돌기! 어머나 세상에, 네가 해냈어! 그건 좀 더 연습하자. 나 대회에 나가야겠어요. 이게 바로 마법의 동작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좋아, 관객들은 신경 쓰지 말자. 동작만 기억하면 돼. 집중해. 돌고 미소 짓는 것도 잊지 마. 휴, 성공이야. 우와, 다들 열광하고 있어. 정말 나한테 환호를 하잖아. 휴. 제발 좀 들어가. 락커에 물건이 너무 많은가 봐. 제발 다쳐라. 됐다. 드디어. 휴. 절대 안 다칠 줄 알았... 아야! 아, 졸려. 흠, 쉐릴 락커가 열렸네. 이상해.
쉐릴, 너 괜찮아? 쉐릴, 일어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 어떻게 얘를 도와줄까? 이 가방이 도움이 되겠어. 그리고 자석. 이거면 될 거야. 가방을 락커에 넣고 자석으로 붙이는 거야.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 이거면 돼. 그리고 쉐릴 소지품을 가방에 넣는 거야. 이렇게 하면 락커가 깔끔해. 우와, 정말 물건 많네. 확 달라졌어. 이제 쉐릴을 깨워야겠지? 유후! 혹시 천사? 너 루나구나. 내가 네 락커 정리했어. 이제 뭐가 있는지 보여. 우와, 정말 깨끗해. 마음에 들어. 고마워. 넌 최고야. 천만에. 이제 놔줘. 나 숨 막혀. 그럴게, 친구야. 책을 가지고 수업에 가야지. 어머나. 아무 일도 없는 척해. 안녕, 허기허기. 이건 유니콘 씨야. 쓰레기? 또 뭐 있지? 야, 너! 그래, 너! 머리가 지루하고 한심해 보이나요? 이렇게요? 부끄러워요? 맞아! 완전 맞아! 새로운 멋진 모습을 원해요? 이 미니 헤어스타일러가 필요해요. 시크하죠? 스타일리시하고 현대적이고. 와우! 머리를 위한 마법 지팡이 같죠? 온갖 종류의 머리에 효과가 있어요. 머리가 있다면 이게 스타일링을 해줄 거예요. 직접 해봐요. 오, 알았어요. 이거 봐. 뭐야, 엄마? 이거 굉장한데요? 끔찍했던 머리들이요. 안녕. 오, 이거 굉장해요. 그리고 쓰기도 쉽고. 평생 어디에 있었던 거야? 개인 헤어스타일리스트네요. 사, 엄마. 하지만 더 있어요. 머리에 반짝이는 걸 좀 더 해주고. 엄청 달라졌어. 지금 전화해요. 놓치지 마요. 와우, 나 모델이 된 기분이야. 무슨 일이지? 이리 와봐. 움직이지 마. 와, 예쁜 거 진짜 많다. 어머, 이게 뭐야? 진짜 예쁘다. 근데 비싸네. 그래도 갖고 싶어.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잘못된 짓이지만 아무도 모를 거야. 잠깐. 잠깐만요. 저희랑 같이 갑시다. 뭐예요? 저는 아무 죄 없다고요. 내 얼굴 좀 봐. 완전 민낯이야. 여기 밥이요. 이걸 먹으라고요? 별점 테러를 해야겠구만. 여기요. 아, 이제 좀 낫네. 아, 너무 배고팠어. 잠깐. 좋은 생각 있어. 잼을 약간 써서 얼굴에 생기를 넣어주는 거야. 훨씬 낫네. 그치만 뭔가 부족해. 알았다! 이 숟가락으로 상자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면 눈가를 반짝반짝하게 만들 수 있어. 이 화분도 유용할 거야. 눈썹에 쓸 수 있으니까. 이 벽돌 색이 마음에 드는데? 아이섀도우로 딱이겠어. 이제 좀 마음이 놓여. 아무도 없는 거 맞지? 태연하게 행동하자. 아무도 모를 거야. 전 그냥 바닥 청소 중이에요. 볼 거 없어요. 휴, 정말 힘들다. 왜 그래? 내 화장 때문에? 거울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뭐지? 이 광대는 대체 누구야? 너무 창피하다. 이제 좀 나? 아까보단 낫다. 그치만 내가 도와줄게. 뭐? 잘 봐봐. 마음껏 즐겨. 설마 이거 화장품이야? 고마워. 어때? 직접 봐봐. 우와, 이 티셔츠 짱이다. 감옥이라고 늘 나쁜 건 아니네. 또 걸작이 완성되었군. 엄청난 재능이야. 어? 무슨 일이지? 오, 안녕하세요. 애니를 만나러 왔는데요. 화장품 가져온 거 없죠? 네? 전 자연민이에요. 물감만 가져왔어요. 수채화를 좋아하거든요. 글쎄다. 저 그림들이 좀 심심하긴 하지. 색깔을 쓰면 더 낫겠어. 네, 알겠어요. 들어가요. 왔구나.
약속했잖아. 이것도 가져왔어. 물감? 와, 고마워. 잠깐. 이거부터 보라고.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우와, 당장 줘. 진짜 고마워. 감옥을 근사하게 만들어보자고. 붓으로 물감을 살짝 찍어서 눈꺼풀에 이렇게 발라야지. 와, 너무너무 예쁜데? 와, 애니 진짜 예쁘다. 나도 해줄래? 글쎄다. 공짜로는 안 돼. 알았어. 여기. 가만히 있어. 잘 어울린다. 다음은 나야. 줄부터 서. 누가 먼저 왔지? 이리 와. 좋았어. 예쁘다. 이제 다른 걸 해보자. 휴, 드디어 끝났군. 돈 부채가 있어서 다행이야. 케이크의 초정도면 만족스러워 하겠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다니. 우와, 생일 케이크네요. 소원 빌어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난 볼 일 다 봤으니 간다. 나 참, 이런 것까지 하다니.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택배가 왔나 본데. 뭐지? 평범해 보이네. 그치만 초기화. 내가 열어서 봐야겠어. 뭐가 들었으려나? 테디베어네? 귀여워라. 근데 화가 나! 제 거예요? 제 선물을 열었다고요? 못됐어! 와, 진짜 부드럽다. 드디어 친구가 생겼어. 이게 뭐지? 내 건 아닌데? 아, 속눈썹이 정말 길구나. 잠깐! 최고의 생일이야! 아, 기분 좋다. 이제 다른 쪽까지. 대변신이네. 아, 심심해. 오! 와! 오케이, 이제 됐어. 가자. 뭐래? 안으로 들어가. 여기 꽤 괜찮네. 안녕, 룸메. 범생이잖아. 오, 저게 뭐지? 거기 너, 이리 와봐. 안녕. 이거 다 가져도 돼. 내가 찾는 것만 주면. 엄청난 향인데. 딜. 옳은 결정이야. 받아.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자, 여기. 거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군요. 이제 부러워 죽을 준비나 하라고. 와, 완벽한데? 감옥이라도 밋밋한 얼굴은 안 되지. 우와, 나도 해봐야겠다. 이걸로 충분하려나? 시도해봐야지. 저기, 저기요. 이거 받아요. 엄청나네. 뭐 있나 볼게. 아, 여기 있다. 이 정도면 됐지. 이게 다야? 정말 불공평해. 불쌍하네. 없는 거보단 낫지. 손가락도 안 들어가. 아, 좋은 생각이 났다. 가위를 써야지. 예감이 좋아. 이제 됐겠지? 너무 귀엽다. 다음은 뭐지? 이 풀이 유용하겠는데? 이렇게 귀여운 스폰지 봤어? 풀에 이렇게 스폰지를 놓고 화장품에 톡톡 두드리면 돼. 양 조절을 잘해줘야 해. 그리고 이제 내 볼에 바르면 끝! 우와, 예쁘다. 에헴, 여기. 와, 완전 예쁘다. 혹시 나랑 친구할래? 정말? 와.
이거 정말 진짜 같네. 성공하면 좋을 텐데. 가자. 위! 아, 프로다워 보여야지. 안녕하세요. 방문 왔어요. 네, 규칙은 아시겠죠? 화장품 금지요. 네, 알아요. 그러면 이건 뭐죠? 아이스크림이요. 네, 맛있어 보이네요. 저도 하나 줄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고마워요. 이거 진짜 맛있다. 나머지 다 드실래요? 이것만 애니 주려고요. 네, 네, 들어가요. 예! 안녕. 내가 가져온 거 봐.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안을 봐. 우와, 매니큐어다. 아이스크림보다 낫지. 도움이 됐다면야. 우와, 이 색깔 진짜 예쁘다. 나랑 잘 어울려. 아, 화장품 없이 어떻게 살까? 특히 이 립글로스 말이야. 정말 사도 사도 모자라.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고. 메디슨이 뭐 하는 거지? 어? 내 거는 저렇게 안 나오는데? 독약 맛이야! 그게 무슨 화장품이야? 시럽이라고! 요즘 식용 화장품이 유행이야. 자, 뭐부터 먹어볼까? 다 맛있어 보이는데? 신난다! 저걸 다 혼자 먹을 셈인가? 저거 좀 봐! 우와! 메디슨! 응? 나도 하나만! 알았어! 이 오레오 다 네가 먹어! 고마워! 그리고 나는 복숭아 맛 젤리다! 왜 그래? 하나만! 진짜로? 뭐, 이것쯤이야! 넌 정말 최고야! 그치만 아직 안 끝났지! 메디슨? 아휴, 또 왜?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저 눈을 어떻게 거절하냐고! 여기 있어! 블루베리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인데! 이제 내가 먹을 게 없잖아! 로지가 다 가져가 버렸어! 오늘은 운이 나쁘네. 잠깐! 풍선감이 있었지? 맛있겠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이제 안전해. 이건 꼭 숨겨야겠다. 핸드크림을 사용해야겠어. 라벨을 바꾸면 될 거야. 핸드크림이 있으신가요? 스티커를 떼주세요. 그리고 껌 위에 붙여보세요. 껌일 거라곤 생각도 못할 거예요. 손이 건조하네? 로션을 좀 발라야겠어. 제가 뭐 하는 거지? 응? 그냥 로션이야. 좀 끈적거리긴 한데. 그래도 발라야지. 어, 그러던가. 세상에, 이걸 어떻게 떼어내지? 반지야, 철자가 뭐더라? 배고픈 게 더 큰 문제라고. 간식으로 버텨야겠다. 껍질뿐이잖아? 맞다, 내가 다 먹어버렸지. 기다려야겠다. 아니면 비밀 도시락을 열어볼까? 살았다. 샌드위치야, 안녕. 이것도 내가 먹었나? 정말 말도 안 돼. 기억도 안 난단 말이야. 배가 점점 고파지고 있어. 잠깐,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아니겠지? 로지가 뭐 하는 거지? 아니야, 정신 차려. 배고파서 머리도 안 돌아가네.
하지만 간절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려선 안 된다고. 이거라도 먹자. 배탈 나진 않겠지? 먹어보자. 로지? 로지? 안 돼! 배고프다고 그런 걸 먹으면 안 되지! 뭐야! 왜 내 음식을 건드리고 그래!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자, 이거면 될 거야. 립밤처럼 보이지만 맛은 끝내준다고. 그 껌이 낫지 않겠어? 나만 믿어봐. 냄새는 좋은데? 한 입만 먹어보자. 우와, 맛있는데? 이거 무슨 화장품이야? 치즈 한블록을 준비해주세요. 빈 립밤통도요. 립밤통을 치즈에 대고 눌러주세요. 통을 빼면 속에 맛있는 치즈가 가득할 거예요. 뚜껑도 씌워주시고요. 천재적이야! 크래커도 먹고 싶다. 두 개를 챙겨와서 다행이야.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쉬는 시간 아직 남았지? 그럼 간식 좀 먹어야겠다. 좋아! 나도 과자 가져왔어. 마침 달달한 게 당겼다고. 아휴, 됐다. 안녕하세요. 먹을 건 좀 치우세요. 네. 원하신다면요. 숙제는 다 해오셨겠죠? 선생님이 좀 바빠 보이는데? 딱 한 입만 먹자. 메디슨, 수업 시간에는 음식 금지예요.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로지가 뭐라는 거지? 천재적이야! 고전적인 소매 트릭이지. 이제 좀 살 것 같아. 컵케이크론 저렇게 못하잖아. 어디다 숨기지? 빛에 숨길 수 있을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왜? 비밀을 하나 보여줄게. 우리 같은 생각하는 거 맞지? 텔레파시가 통했나봐. 빛의 소리를 제거하고 위에 컵케이크를 놓으세요. 빼빼로도 있죠? 빼빼로를 부러뜨려서 케이크 위에 꽂아주세요. 꼭 머리빗 같지 않나요? 선생님이 전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입에 벌써 침이 고이려고 해! 뭐야? 메디슨? 그냥 머리 빗는 거예요! 선생님! 아, 안경을 바꿔야 하나? 컵케이크가 보였어. 잘 먹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어도 간식을 먹을 수 있다고! 잘했어, 메디슨! 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서서 언때, 경찰! 립스틱 내놔. 규칙 알지? 마지막 메이크업 수정만 하고! 됐어, 깜빵에 가자! 안 돼! 이게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화장 금지야! 이런! 와, 터프하네. 이 색 좀 마음에 들어. 안 돼! 화장 금지야! 걸렸다. 너무 창피해. 있지, 나 걸을 수 있거든. 와, 진짜 화장을 싫어하네. 다행히도 내겐 계획이 있지. 이거 무겁다. 으악, 키시미씨! 다시 해보자. 안녕. 넌 귀엽지만 필요 없어. 이번에는 알겠다. 잠깐, 뭔가가 안 맞아. 아, 마네킹인데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내 티켓이 될 거야. 넌 이쪽으로 가면 돼.
편안하게 있어. 내 사이즈와 비슷한 것 같아. 시도해볼 만해. 오, 내 화장품! 오늘 운이 좋은데? 이걸 귀엽게 꾸밀 거야. 그리고 이 화장품들은 다 나랑 갈 거야. 갈 시간이야. 익! 내 말은 충성! 야, 여기 새로 왔나 보네. 휴, 아슬아슬했어. 아, 자유의 달콤한 맛. 그리고 아무데나 화장품을 몰래 숨겨갈 수 있어. 요리사 5단에 소방관으로. 오, 이거 마음에 들어. 심지어 우주까지. 여기 귀여운 외계인이 있을지도 몰라. 잠깐, 나 어디야? 일하러 가야겠다. 난 경찰이 상대하기엔 너무 똑똑해. 오, 이런! 뭐라고 했지? 아무도 없어. 지금이 기회야. 빠르게 수정 화장하고. 이게 내가 딱 필요하던 거야. 내 거울이 어디에 있지? 어? 분명 이 안에 있었는데? 야, 화장하는 것 좀 도와줄래? 날 엄청 도와주는 거야. 그래. 여기 무슨 일이지? 안녕하세요. 그냥 양동이 청소에 대해 토론 중이에요. 좋은 양동이네. 빨리 해야 해. 정말 고마워. 움직이지 마. 마지막으로 하나, 알렉시. 수업에 늦지 마. 휴, 아슬아슬했어. 이거 좋은 생각이 나네. 그래? 완벽해. 수업에 화장품을 몰래 숨기는 법을 알아. 빗자루 좀 치워줄 수 있나? 그래. 화장품을 양동이에 넣으면 돼. 아무도 여기는 안 봐. 이거면 될 거야. 하지만 뭔가 바를 게 필요해. 빗자루도 가져가야지.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해. 손잡이를 솔에서 뺄 거야. 그러고 나서 화장용 브러쉬를 가져와서 그리고 손잡이에 이걸 붙여. 이거 굉장한데? 인정해. 인상적이지? 아, 해보자. 브러쉬를 화장품에 찍어볼게. 야, 된다. 해보자. 간지러워. 그리고 됐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렇게까진 아니야. 내가 뭔가를 해볼게. 좋아. 이게 화장실 청소보다 훨씬 좋은데. 바로 이거지. 확실해. 내가 예술가가 된 것 같아. 그리고 걸작품을 만들고 있어. 방금 무슨 일이지? 렉시는 어디에 있지? 지각하겠는데. 또 안녕하세요, 렉시?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거 재미있겠는데? 저기요, 선생님. 어? 들어가도 될까요? 오늘은 화장품 들고 온 거 아니지? 아니에요, 꿈도 안 꿔요. 가방 안에 뭐가 있어? 제 칫솔요. 그럴싸한 이야기네. 어디 보자. 아하! 이건 화장품이네. 끔찍해. 표지판 읽어. 화장품 금지. 여기서 나가. 부끄러워. 수업에 가야겠다. 이런? 안 돼! 조심해. 너무 미안해. 잠깐만. 뭘 해야 할지 알겠다. 난 천재야. 사과를 반 자르는 것부터 시작할게. 일단 이 조각은 옆에 치워두고 화장품을 사과에 둘 거야. 가운데로 들어가야 해. 그러고 나서 이 이쑤시개로 내 귀퉁이를 표시해. 이제 네모를 잘라내야 해.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안에 화장품 팔레트를 넣을 수 있어. 이쑤시개를 사과에 밀어 넣을 거야. 반대쪽 구석에도 이쑤시개를 하나 더 넣을 거야. 그리고 사과 조각을 같이 고정시키기 위해 이걸 써.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효과 있길. 좋아, 가보자. 행운을 빌어줘. 안녕, 또 저예요. 안녕, 뭘 해야 하는지 알지? 여기 화장품 없어요. 보이죠? 훌륭해. 교실에 들어가. 유후! 와, 완벽하게 먹혔어. 다행이야. 너무 친절해. 모두 사랑해. 하지만 이 사과 없이는 못했을 거야. 공로를 인정받을 만해. 이제 화장을 할 수 있어. 아, 기분 좋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야, 렉시, 여기. 어디, 나 어디지? 사과는 어디 갔지? 필요한데. 그거 줄 수 있어? 그래, 친구야. 아,
이건 못 쓰겠다. 괜찮아, 하나 더 있어. 헤이즐, 안 돼! 멈춰! 아, 무슨 소용이야. 너무 지루해.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러던가, 샘. 어? 뭐야? 아, 내 립스틱! 광대 같아 보이네? 잠깐만, 나 좀 도와줘. 대체... 신경 쓰지 마. 어, 그거 좋네. 어, 불공평해. 괜찮아, 더 있어. 아, 렉시? 이건 어때? 그만, 도둑이야! 교실에서는 화장 금지야. 이건 내가 압수할게. 시험 칠 시간이야. 이 수업 최악이야. 진짜. 말하지 마, 컨닝하지 마, 그리고 화장하지 마. 요점이 뭐야? 나 낙제할 것 같아. 그냥 맞춰야겠다. 이걸 수업에 왜 가져오는지 모르겠다. 나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야지. 하지만 이게 재미있어 보이긴 해. 한번 해볼까? 필요한 건 아니지만 벌써 젊어 보여. 다 했다? 휴! 야, 뭐 하는 거야? 벌써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 헤이즐, 봐! 무슨 일이야? 내가 줄었어! 잠깐만, 세상에, 진짜 효과가 있었네? 얼마나 쓴 거야? 어, 안 돼! 어디로 간 거지? 이거 안 좋은데? 아, 헤이즐, 너도 이거 보고 있지, 그치? 괜찮아요? 너네 혼날 줄 알아! 너네 둘 다 벌받으러 가자! 오, 잠깐, 화장품 내놔. 없는데요? 응, 있잖아, 어서. 아,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어? 좋아, 이 작은 장치가 모든 화장품을 찾을 수 있지. 아직까진 없네. 진실을 말한 것 같네. 아, 이런, 이거 안 좋은데? 이건 절대 수업에 못 들고 가겠다. 어, 안 돼, 숨겨! 알았어, 알았어. 안 가져갈래. 들어가. 다음. 아, 안녕하세요. 화장품 어디 있어? 나 뭐 있는지 봐. 뭐야 그게? 알게 될 거야. 벌레! 나 벌레 싫어! 놀라는 것 좀 봐. 무서워하지 마. 엄마! 안 돼! 어? 면봉? 멈추게! 아하,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내가 갖고 간다. 그걸 깜빡했네요. 들어가. 아니면 너한테 벌레 풀어버릴 거야. 거 좀 보자. 그래. 바로 거기지. 오, 귀지가 많네. 진짜 역겨워, 헤이즐. 하지만 좋은 생각이 떠올라. 아이섀도우 팔레트랑 면봉이 필요해. 면봉을 화장품에 문지를 거야. 아이섀도우가 잘 묻었는지 확인해. 다른 색조로도 똑같이 해줘. 면봉으로 이걸 많이 해야 해. 아이섀도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좋아, 이거면 될 거야. 이제 아이섀도우는 필요 없어. 면봉은 다시 용기에 넣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있지. 그리고 내겐 비밀 메이크업 용품이 생긴 거야. 내 수업에 화장하는 거 싫어. 와, 화장품 있어? 그게 뭐야? 흥미로운데? 우릴 쳐다본다! 도망가자! 교실에 들어가도 돼. 고마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화장품은 교활해. 휴, 아슬아슬했어. 하지만 교실에 들고 왔지. 빨리 해야겠어. 훨씬 낫네. 우리 다음에 같이 놀자. 이런. 교실에서는 화장품 금지야. 널 매처럼 지켜보고 있을 거야. 화장품 있어? 아니요, 진짜로요. 땀 흘리는 것 같은데. 가방 비워봐. 좋아요, 그렇다면요. 어서, 빨리. 봤죠? 화장품 없죠? 쓰레기가 엄청 많네. 괜찮은 거죠? 진짜 무서워요.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내 돋보기가 어디 있지? 아하, 이제 뭘 숨겼는지 보자. 흥미롭군. 하지만 괜찮은 거죠, 그쵸? 빨리 립스틱 발라야겠다. 어디 있지? 찾았다. 잠깐, 이건 찾게 둘 순 없어. 숨겨야 해. 제발 멈춰요. 어쩌지? 이걸 숨길 곳을 찾아야 해. 쉿, 레오. 너 화장품 있네. 나 좀 도와줘.
너 머리. 어? 내 머리가 뭐? 어, 내 머리에 숨길 수 있어. 빨리. 묶은 머리에 넣을게. 자, 이제 아무도 못 찾을걸. 다 됐어요. 재미있었어요. 평범하게 행동해. 렉시는 어떻지? 뭐 하시는 거죠? 좀 더 전단 기술이 필요해. 이런 이런 이런. 뭐 잘못됐어요? 벌 받으러 가자. 좋아해? 저거 탐폰이야? 뭐가 그렇게 웃겨? 어, 안 돼, 이럴 순 없어. 새 출발은 물 건너갔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말이지. 탐폰이 멋진 웨이브 스타일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거 알아? 크기도 딱 좋아. 그냥 묶고 기다려. 봤지? 멋지지? 와우, 정말 대단해. 많이 가져와서 다행이야. 해보자. 넌 콧물 좀 닦고. 아, 새 옷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완전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하지만 이건 까다로울 수 있지. 안 돼. 내 말이 뭔지 알겠지? 이제 뭐? 하나 더 있어서 다행이야. 한 번 더 해볼까? 조심, 조심. 아! 안 되네. 내가 운이 없는 건가? 이건 어떨까? 딩딩딩. 우승자가 나왔어요. 손톱아, 너 뭐가 문제야? 아! 나 포기할래. 이 오래된 건 어떨까? 말도 안 돼. 벌써 아니네. 이 구멍들 엄청나. 맘에 들어. 어쨌든 훔쳐서 가자. 주변에 또 뭐 있지? 신선한 꽃? 내 애인에게 주기 딱 좋네. 저 예쁜 얼굴 좀 봐. 내 거. 이 사람들 부자인가 봐. 어우, 이런. 나 혼자가 아니네. 눈물은 왜 흘려? 이 바보 같은 손톱 때문에 스타킹이 자꾸 찢어져. 뭐?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어. 봤지? 다 너 거야. 하지만 내 손가락. 그러면 장갑을 껴. 잡아. 그렇지, 장갑. 고마워. 아, 우리 안 풀려. 엄청 순조롭게 되고 있어. 잡아당길 수도 있어. 보이지? 고마워. 내 다리 멋져 보이지 않아? 이 도둑은 뭐 좀 안 해. 너 그거 알아? 이거 너만큼 예뻐. 아, 고마워. 어, 잠깐만. 어, 이런. 가야 할 시간이야. 여기로 돌아와. 야, 진아, 내 옷 좀 봐. 귀엽지? 그치? 응, 엄청 좋아. 어쨌든 여기 걸어오면서 배고파졌어.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없어? 응. 오, 세상에, 이 지갑 좀 봐. 그리고 이것도. 오, 안 돼. 내 치마는 안 돼. 차가 다 묻었잖아. 넌 어떻게 그렇게 서투르냐? 미안, 내가 도와줄게. 아! 오늘 손이 잘 미끄러지네. 자, 뭐? 고마워, 아마도. 어, 잠깐만. 알겠다. 뭐?
너 치마 줘. 좋아, 너가 그렇다면야 이제 마법을 지켜봐. 입에 뭉치가 많이 있는 그릇에 넣어. 그러고 나서 뜨겁게 끓는 물을 부어. 색이 나오는 게 보이지? 물에 잘 잠겼는지 봐. 그리고 하루 동안 놔둬. 그럼 새 치마가 생겼지. 어때? 자, 전보다 더 귀여워. 응? 와우, 저 멋진 여신은 누구야? 나 들어간다. 와우! 어, 안 돼! 내 사랑의 상징이야, 자기야. 어우, 나도 남자친구 있었으면. 그럼 나도 선물 받을 수 있는데. 어, 또 시야? 어? 응, 너무 좋다. 어쨌든. 어, 안녕. 야, 여길 봐야지. 내가 저 사람 여자친구였으면 아주 좋아했을 텐데. 어우, 너무 좋다. 어우, 하하. 그래. 야, 나 투명인간 아니거든. 와우. 어허, 내가 메이크업 장인이야. 어우, 환상적이야. 어우, 립스틱 좋아해? 어? 나도 그거 할 수 있거든. 봐. 우선 립스틱 윗부분을 잘라내기 위해 칼을 사용해. 그러고 나서 위로 쭉 올려. 이제 이렇게 옆을 잘라줘. 그리고 이쪽에도 다시 해줘. 마지막으로 여기 삼각형 모양 조각으로 잘라줘. 그리고 제거해줘. 칼날의 평평한 면을 사용해 자른 부분을 매끄럽게 해줘. 이제 하트 립스틱이 생겼지. 우후, 내 사랑을 원하는 사람? 난 누구한테 주고 싶은지 알지? 좋아. 그리고 이런. 어? 어, 안 돼. 나 너무 허당이야. 잠깐, 내가 도와줄게. 뭐? 사랑해. 어, 내 말은 도와줘서 고마워. 자, 나 돌아왔어. 그거 뭐야? 하트야? 말도 안 돼. 여기서 가. 나 화학 수업까지 데려다 줘. 나중에 봐. 어우, 이런. 하지만 잠깐, 내가 수업까지 걸어가 줄게. 어쨌든 너가 내 마음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내가 너 걸 가졌지. 좋아. 하나, 둘, 셋. 와, 엄청난 거다. 아, 이건 뿌리가 있어. 오늘 밤 내가 파티에 갈 때 딱 좋을 거야. 그리고 나의 제이크도 거기 있을 거야. 귀여운 교정기랑 다. 사실 내게 제일 기발한 생각이 있어. 그리고 이게 제이크를 미소짓게 해줄 거야. 응, 하지만 조립을 좀 해야 해. 뒷막에 몇 개 더 추가해주면 너도 교정기가 생겨. 이제 치아에 감싸줘. 안녕, 교정기. 맘에 들어 할 거야. 아직 제이크 안 왔나? 어, 야, 안녕. 좋아 보이는데? 너가 멋있어 보이는데? 이 노래 죽인다. 밤새도록 있자. 유후! 예! 푸처 핸즈업! 저 디스코볼은 얼마나 튼튼한 거야? 진아, 이리 와봐. 무섭다. 그럼 파티는 끝났네. 괜찮아, 우리의 빛이 파티를 계속하게 해줄 거야. 멋지다. 계속 춤춰, 파티 여러분. 이거 최고다. 빛이 계속 웃고 있어. 알았지? 자, 그거 훨씬 낫네. 어우, 꽃향기만한 게 없지. 나 집에 왔어. 어우, 어, 이런. 어우, 진아, 안녕. 무슨 일이야? 내가 뭐에 앉은 거지? 스테이시가 제일 좋아하는 물방울 퍼플? 내 알바 아냐?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야, 너 괜찮아? 왜? 난 괜찮아. 가야겠어. 너 어디가? 가든가. 화장할 시간. 내 물방울 퍼프 어딨지? 이상하네.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오, 저기 있다. 잘 됐다. 왜 반으로 찢어져 있지? 신아! 어? 내가 꿈을 꿨나? 다시 꿈나라로. 말도 안 돼. 자기 물건을 놔두고 갔어? 일이 잘 풀리고 있네. 퍼플을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 치약을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냥 비닐봉지에 넣고 거기에 물을 좀 넣어. 그러고 나서 닫고 마법이 이루어지는 걸 봐. 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짜잔, 온전하게 되었어. 그렇지. 어떤 게 효과 있고 어떤 게 효과 없을까? 아래 댓글에 써서 알려줘. 휴, 제때 수업에 왔어. 지각할 줄 알았는데. 그만. 멈춰봐. 너 화장품 없지? 안 되는 거 알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가방에 뭐가 들었어? 아무것도요. 그냥 평범한 것뿐인데요. 잠깐, 그게 뭐야? 실망이 아니지. 이리 줘. 싫은데. 알았어요. 가져가요. 나머지도. 그게 다야. 돈은 없어요. 다 가져갔잖아요. 뭐가 떨어졌나? 아니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와, 저 태도 봐라. 내 화장품을 가져가다니. 근데 다 가져가진 않았어. 진짜로 자세히 봐야 하거든. 신발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 화장품을 위한 숨겨진 수납 공간이야. 이 경우에는 립밤이야. 나 이 제품 좋아. 브러쉬로 발라보자. 입술에 살짝 발라주면 멋지지. 이 색 정말 멋져. 딱 필요한 거였어. 여러분, 오늘은 시험이야. 너희 공부했겠지? 안 돼, 너무 긴장돼.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 빨리 끝내자. 나 이거 알아. 나쁘지 않네. 리지를 볼 수 있잖아. 리지 좀 봐. 완벽해. 난 사랑에 빠졌어. 와, 샴푸 광고 같아.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야. 와, 똑똑하고 아름답고. 내 숨을 먹게 하지. 맙소사. 완전 스트레스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생각해. 이렇게 어려울 리 없잖아. 휴, 점점 더워지네. 진정해야겠어. 괜찮아. 그냥 시험이야. 뭐가 날 진정시킬지 알아. 맛있는 캔디바.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야. 이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거야. 이걸 먹으니 시험이 훨씬 잘 풀리네. 뭐 하는 거야, 리지? 교실엔 음식 반 금지야. 이미 얘기했잖아. 아, 알았어요. 가져가요. 마시멜로가 엄청 많네. 먹지 마요. 이런, 또 스트레스 받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근데 어떻게? 아, 알겠다. 초콜릿이 있지? 누가 초콜릿이라고 했나? 아, 아니요. 여기엔 초콜릿 없어요. 내가 지켜보고 있어, 레오. 아슬아슬했어. 이걸 리지한테 어떻게 갖다 주지? 리지한테 정말 필요한 건데.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큰일 났어. 이런, 잠깐만. 알 것 같아. 어떻게 도와줄지 알겠어. 헤어드라이어로 초콜릿을 녹일게. 오래 안 걸릴 거야. 그리고 모서리를 잘라내. 다음은 빨대가 필요해. 녹은 초콜릿을 빨대에 부어줘. 빨대 끝까지 채워. 그런 다음 굳혀. 이제 빨대에서 빼줘. 아직 할 일이 더 남았어. 연필깎이로 뾰족하게 만들어야 해. 정말 맛있는 연필이 될 거야. 조금만 더. 좋아 보여. 몇 개 더 만들게. 좋아, 여기 간다. 야, 리지. 뭐야, 레오? 저건 뭐야? 어, 와! 초콜릿 연필이야?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아, 연필이군. 준비를 해야지. 좋은 생각이야, 리지. 이거 좋은 생각인데? 맛있어. 잠깐, 답을 알겠어. 공부할 필요 없었어. 그냥 초콜릿이 필요했던 거였어. 난 항상 먹으면 더 잘하거든. 다 했다. 여기까지야. 시간 다 됐어.
느낌 좋아. 넌 할 수 있어, 리지. 잠깐! 시험! 난 이번 시험 낙제할 것 같네. 아, 너무 지루해. 수업이 끝났으면 좋겠어. 잠깐만! 늦어서 미안해.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감탄하는 것 같은 거. 그러고 보니 내 모습을 본 지 몇 분 됐네. 우와, 쟤 정말 멋지다. 말 걸어볼 거야. 아, 레오, 안녕. 뭐야? 누가 불렀지? 환청이 들리나 봐. 그럼 오늘은 뭘 배우지? 야, 여기야. 좋아, 그렇게 하시겠다. 화장을 해야겠어. 이게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게 레오의 관심을 끌어줄 거야. 내가 좋아하는 색이 다 있어. 수정 화장을 살짝만 하면 돼. 야, 쓰고 있었는데. 상관없어. 화장은 안 돼. 근데 필요한데요? 그만해요. 짜증나. 그만해, 리지. 알았지? 두고 보죠. 가방에 화장품이 있을 거야. 어? 이 트로피를 깜빡했네. 어, 내 간식들. 그리고 내 미술용품도. 또 뭐가 있지? 그냥 군 몇 개네. 이걸 쓰면 되겠어. 리지, 내가 뭘 했어? 그냥 물감이에요. 봤죠? 난 화가가 되고 싶어. 아, 창의력을 발휘해보렴. 난 채점 끝내야 해. 속은 것 같아. 서둘러야겠어. 붓을 물감에 담글게. 이 색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눈꺼풀에 붓으로 그려볼 거야. 아이섀도우랑 똑같아. 너무 밝아. 그리고 멋지지. 아, 너 화장 너무 예쁘다. 내 눈도 해줄래? 알았어. 근데 조용히 해. 다른 색을 쓸게. 똑같아 보이는 건 싫으니까. 움직이지 마. 간지러워. 다 끝났어. 어디 보자. 와, 완벽해. 넌 최고야, 리지. 문제 없어. 좋아, 레오를 놀라게 해줘야지. 너 진짜 웃긴다. 저런 짓을 하다니. 진사탕 하나도 안 줄 거야. 이거 보이지? 절대 금지야. 아이섀도우? 내가 밟아주고 말겠어. 여긴 화장품 금지라고. 어, 누가 오고 있네? 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안전해 보이네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럴 수가. 너무 멋지잖아. 우와. 뭐지? 위험물 감지. 네? 잠깐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위험물이 제거되었다. 고마워요. 아, 사람을 밟고 지나가야 한다니. 어디 간 거지?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한 분씩 뽀뽀를 날려드릴게요. 어? 뭐지? 내 립스틱이? 립스틱이 다 지워졌네. 준비해두기를 잘했지. 마이크의 뚜껑을 열어주면 숨겨진 립스틱이 나오지. 이제 다시 발라보자. 이제 됐겠지? 완벽해. 다시 공연을 해볼까? 아, 이 음악 완전 내 취향이야. 조명이 나갔잖아? 무슨 일이지? 거기! 누구야? 무슨 속셈이야? 혹시 기타 좋아하시나요? 예! 우와! 타이어 기타잖아? 너무 멋지다! 직업 만족도 최상이야! 내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의 공연이라니! 이쯤하면 됐겠지?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 잠깐! 어디로 간 거지? 에이... 성공이야! 너무 쉽잖아! 이제 내 화장품을 꺼내야겠다! 립글로스도 더 발랐으니 다시 연주를 해볼까? 우와, 오늘 진짜 심심하네. 어?
온다. 어디 보자. 규칙은 아시죠? 화장품 금지예요. 네? 저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그 말을 그냥 믿을 것 같아요. 가방이요? 네, 한번 보세요. 어디 보자. 잠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당장 내놓으세요. 네, 이거 제 다이어리인데. 이건 제 핸드폰이고, 이건... 이거 화장품이잖아요. 숨겨 들어가려고 했죠? 네, 죄송해요. 다시 가져갈게요. 이렇게 걸려버리다니. 잠깐, 아, 이 다이어리를 쓰면 되겠어. 먼저 중앙 부분을 이렇게 잘라줘야지. 완벽한 사각형이 만들어졌군. 이제 종이를 전부 다 꺼내야겠어. 그리고 예쁜 천이 필요해. 반짝거리는 게 너무 예쁘다. 그리고 다이어리 안에 화장품을 넣으면 되지. 짠! 이제 닫아야겠다. 그럼 화장품을 몰래 숨겨서 들어갈 수 있다고. 빨리 수정 화장하고 다시 춤추러 가야지. 앞에서 무슨 일이지? 안 돼! 화장품 반입 금지라고? 오늘 반짝이까지 화장품을 잔뜩 가져왔는데? 이대로 뺏길 수는 없다고. 내일 원피스 안에 한번 숨겨볼까? 그래. 이렇게 쉽게 될 리가 없지. 다른 방법을 떠올려야겠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화장품 같은 거 숨기진 않았죠? 어디 한번 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그냥 들어가셔도 좋아요. 이 클럽 음악 최고다. 아무도 안 보고 있지? 화장 좀 해볼까? 신발만 살짝 벗어서 신발 밑창에 뚜껑을 열면 짜잔! 양쪽 볼에 살짝살짝 두드려줘야지. 우와, 너무 마음에 든다. 역시 금색이 최고야. 모두 나눠줄게. 왜 이렇게 안 와? 안녕, 늦어서 미안해. 근데 너 옷이랑 얼굴이 왜 그래? 그냥 후드로 가릴게. 그걸로 될 리가 없잖아. 그냥 가서 재밌게 놀자. 여기 티켓이요. 네. 오, 와. 뭐, 들어가셔도 돼요. 우와, 이 클럽 진짜 재밌다, 그치? 우울해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오기 전에 준비한 게 있어. 이 아이섀도우를 부순 다음에 손소독제를 위해 뿌려줬어. 이쯤 됐으면 둘을 잘 섞어줄 거야. 골고루 잘 섞이게 해줘야 해. 그럼 이제 끝! 메이크업 브러쉬로 손톱 위에 발라줄 거야. 그냥 매니큐어처럼 바르면 돼. 색깔 진짜 예쁘지? 오케이, 이제 내 손톱을 네 눈에 문질러볼게. 우와, 색깔이 너랑 잘 어울린다. 이제 놀자. 화장품은 그냥 후드티 속에 숨겨야겠다. 안녕하세요, 여기 제 티켓이요. 잠깐, 양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게 뭐야? 이럴 줄 알았어. 여긴 화장품 반입 금지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금방 다시 올게요. 아야! 표지판을 너무 세게 흔들었나 보네. 자, 그럼 이제 화장품을 팔에 붙여볼까? 그리고 붕대로 잘 감아주면 돼. 뭐, 온몸에 감아보는 것도 좋겠는데? 한번 막아보려면 막아보라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좋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여기 제 티켓이요. 네, 들어가세요. 예! 성공이다! 뭐야! 앞에 잘 보고 다니라고! 좋아, 이제 아무도 안 보고 있겠지? 그럼 화장을 한번 해볼까? 오늘 신나게 놀아야지!
줄이 얼마나 긴 거지? 안돼, 화장을 마무리할 시간이 모자르겠어. 다음이요. 네, 들어가세요. 다음. 안돼. 그래요, 안돼요. 오늘 교훈을 가르쳐줘야겠네요. 헛, 이건 아니에요. 죄송. 이거다. 아, 곰인형이 너무 귀엽네요. 곰인형? 헛, 이게 아닌데. 이거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라고요. 화장품 금지. 근데 한쪽 눈을 다 못 끝냈다고요. 어떡하면 좋지?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안녕하세요. 저 들어갈게요. 어디 한번 봅시다. 가까이서도 한번 볼게요. 으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줄이야? 좋아요. 별 문제 없네요. 들어가세요. 성공이다. 속아 넘어가다니. 이제 귀걸이를 빼서 다른 한쪽 눈을 마무리해야겠어. 이제 살 것 같네. 그럼 이제 신나게 놀자. 화장을 시작해볼까? 와, 색깔 좀 봐. 완벽하겠어. 이제 다 됐다. 간다. 오, 예, 성공이야. 나도 성공. 완전 예뻐졌네. 하이파이브. 오, 깜빡할 뻔했다. 상자에 넣어야지. 오. 휴, 스캐너 통과. 그냥 숨기면 안 되는 건가? 완벽해. 스캐너가 찾아낼 리 없지. 어, 안 돼. 걸렸잖아.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전 무죄예요. 진짜라고요. 이럴 순 없어. 이런 일이 생겨선 안 되지.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양면 테이프를 핸드폰 케이스에 이렇게 잘 붙이고 종이를 떼어내야지. 위에 아이섀도우를 붙이면 딱 맞네. 자, 이제 폰을 상자에 넣으면 오, 예, 통과다. 케이스에 이게 뭐지? 핸드폰을 더 편하게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가서 앉아. 진짜야? 완전 웃기다. 어, 알았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핸드폰 액정이 완전 더러워졌어. 얼굴도 엉망이 됐잖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쟤 뭐 하는 거야? 아무도 안 보지? 계속 가자. 어딨지? 여기 분명 있을 텐데. 찾았다. 이거면 돼. 화장품을 바로 여기에 숨겨뒀거든. 전혀 어렵지도 않아. 화분에 원예용 폼을 넣고 뚜껑을 올리고 비닐도 올리면 끝! 이제 파우더 차례야. 파우더를 퍼내서 이 비닐 위에 잘 올리면 이미 깜쪽 같아 보이지? 오케이! 이제 내 글루건을 사용해서 잎사귀 뒤에 접착제를 조금 바를 거야. 그리고 여기 메이크업 수반지를 붙이지. 그럼 이제 가짜 식물을 화분에 심어볼까? 구멍에 넣으면 끝! 이제 비상용 식물 화장품을 쓸 수 있어. 핸드폰 때문에 무너진 부분만 수정해야지. 훨씬 낫네. 어, 선생님 오셨다. 잠깐만, 제가 뭐 하는 거지? 그냥 식물 구경 중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메이크업 수정 성공! 선생님이 보고 계시나? 칠판을 보고 있군. 바로 지금이야. 선생님 몰래 조심조심.
잠깐. 안 걸릴 줄 알았지? 더 이상은 안 되지. 안녕. 나야. 규칙은 알지? 알았어요. 여기요. 내 수업엔 절대로 안 되지. 저거 새 립스틱인데. 어? 연필을 보니 좋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지우개를 빼는 거야. 그리고 연필 끝에 이렇게 빨대를 꽂고 여분을 잘라내면 돼. 이제 립스틱을 넣자. 숟가락 위에서 립스틱을 녹이고 액체가 되면 빨대 틀에 립스틱을 부어야지. 쏟으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끝! 다 마르면 빨대를 빼면 돼. 성공이다. 립스틱 연필 지우개를 만들었어. 어? 제가 저기서 뭐 하는 거지? 너 그거 화장품이니? 아니요, 선생님. 그냥 연필인데요. 그럼 다행이다. 어디 보자. 이건 어디 두지? 완벽해. 모두 제자리에 놓였군. 에바, 이것 좀 봐. 와, 그 많던 화장품을 다 정리했네. 잘해놨다. 기다려, 아직 남은 게 있어. 어디 갔지? 내가 네 화장대를 찾았지. 화장품 금지인 거 알잖아. 로지, 힘내. 내 트릭을 보여줄게. 먼저 메이크업 팔레트와 면봉을 준비해줘. 좋아하는 색을 면봉에 묻혀. 여러 색을 하나씩 묻혀도 되지. 골고루 묻게 잘해줘. 그리고 면봉 케이스에 이렇게 넣으면 짜잔! 메이크업 팔레트를 옮긴 것 같지? 이제 은근 메이크업 상황이 생길 때 쓰면 돼. 무지개 색을 한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우와, 이 색깔 조합 정말 멋지다. 고마워. 그녀는 그에게 파티에 가기 위해 샤프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재미없어. 그의 아버지는... 세상에, 선생님이 잠들었어. 그 분필은 별론데요. 완전 골아 떨어졌어. 지금이 수정 화장을 할 기회야. 빨리 해야지. 오, 딱 걸렸어. 뭔가 음산한 기분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화장품 내놔. 진짜 열받아. 화장품 압수가 즐거운 일은 아니지.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맞아, 여기 파우더가 숨어있어. 음료수를 다 마시고 뒤집은 후에 바닥에 접착제를 가득 뿌렸어. 좋아, 그리고 붙이고 싶은 컴팩트를 고르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돼. 짜잔, 컵 아래에 잘 숨겨졌지? 진짜 제대로 속이려면 뚜껑도 필요해. 아직 안 끝났어. 파우더에 브러쉬가 빠지면 안 되지. 빨대를 반으로 가른 다음에 하나로 브러쉬 손잡이를 가리고 다른 반쪽을 아래로 놓으면 숨길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뚜껑에 꽂아주면 돼. 와, 엄청난데?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되지. 수정 화장을 마무리해볼까? 잠깐, 무슨 일이지? 가까이서 봐야겠다. 음료수는 마셔도 되긴 하지. 내 안에 예술가가 깨어난다. 휴, 열심히 그렸더니 더워. 우와, 힘들었지만 훨씬 낫네. 이게 뭐지? 세상에, 내 립스틱이잖아. 이런 옷에 다 묻었나 봐. 에바, 여기야, 에바! 에바! 무슨 소리지? 내 립스틱이 지워졌어. 또 뭐라고. 걱정하지 마. 여기 있어. 빈 물감통을 준비해줘. 그리고 바셀린 같은 투명 젤이랑 좋아하는 색으로 통을 채워줘. 둘을 잘 섞은 다음에 다 섞이면 끝이야.
사용할 땐 붓을 쓰면 돼. 살짝 찍어서 입술 위에 톡톡. 이렇게 립글로스를 만들 수 있지. 우와, 완전 멋진데? 다 마르면 떼어내봐. 입술에 색이 아직 남아있지? 착색돼서 하루 종일 지속될 거야. 번질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넌 진짜 천재야. 고마워. 다시 그림을 그려볼까? 여러분도 이렇게 화장품을 숨겨보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시고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가운이 정말 부드러워. 정말 아늑해. 어? 싱크대에 머리카락 있어. 으악, 역겨워. 항상 이런다니까. 내가 치워야지. 빨리 끝내자. 마침 장갑도 여기 있어. 긴급 청소용이지. 머리카락 내놔. 아, 이상하네. 계속 나오네. 너무 길어. 토할 것 같아. 뭐야? 특이하네. 우와, 인어가 내 욕실에? 아, 이 장갑을 벗을게. 아, 여기 너무 추워. 아, 내가 해결할게. 따뜻하고 맛있는 음료를 줄게. 여기 있어. 어, 와, 고마워. 무슨 문제 있어? 그냥 뜨거운 물이야. 이런, 내 실수. 이거면 될 거야. 물고기 한 마리. 와, 이것 봐. 마음에 들어? 훨씬 낫네. 화장을 해야겠어. 인어는 예뻐야 돼. 보는 눈이 많거든. 학교 다녀왔어요. 아! 내 꼬리! 어머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멍이 들겠어. 내가 보상해줄게. 줄 게 있어. 뭔데? 인어 모델 대회? 와, 나 유명해질 거야.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도와줄게. 아, 고마워 친구. 간지러워. 파란색 아이섀도우를 사용할게. 수중 테마로 가는 거야. 잘 어울리잖아. 멋질 거야. 네 눈을 돋보이게 해. 다음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 이 스타킹을 머리 위에 씌울게. 깨끗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다음 메이크업을 더 칠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 부분에는 보라색을 사용할게. 광대뼈를 따라 파우더를 발라. 헤어라인을 따라서도 이렇게. 이 룩이 마음에 들 거야. 날 믿어. 정말 놀랄 거야. 쇼에서 모두를 놀라게 할 거야. 이제 스타킹을 벗어. 와, 정말 멋지네. 물고기 비늘 같아. 아직 안 끝났어. 눈썹에 색을 칠할게. 네 눈과 잘 어울리게. 색을 좀 더 추가해. 이러면 크게 달라 보여. 이제 반짝이 차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거야.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지. 이제 속눈썹을 펄럭이게 만들자. 이 가짜 속눈썹이 도와줄 거야. 붙이는 건 아주 쉬워. 다른 쪽 눈도 똑같이 해. 움직이지 마. 볼에 반짝이를 더할게. 반짝이는 모습이 필요해. 좋았어. 바로 내가 원한 거야. 이마에도 발라줄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보여. 하지만 더 있어. 완벽한 립스틱 색상을 찾았어. 핫핑크 색이야. 정말 돋보일 거야. 와, 이건 정말 놀라워. 네가 한 거란 걸 믿을 수가 없어. 너 참 예쁘다. 모두 네 덕분이야. 거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 정말 나야. 왜 그래? 내 옷. 이걸 입을 순 없어. 뭔가 화려한 게 필요해. 적당한 게 있어. 어?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오셨어. 어떻게 생각해? 내 취향이 아니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 패스할게. 좋아 좋아. 이건 어때? 멋지지 않아? 이 옷을 입으면 정말 멋질 거야. 너무 작아 보여.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이걸 입어. 어떻게 한 거야? 난 불만 없어. 와, 정말 마음에 들어. 자, 이제 꼬리 부분. 여기 있어. 이걸 입어. 아, 나 감동했어. 기분이 정말 좋아. 잠깐, 깜빡할 뻔했네. 금방 돌아올게. 이게 필요해. 공주는 왕관이 필요해. 내가 할게. 와, 완벽해. 진심이야? 나 준비됐어. 그럼 얼른 서두르자. 뒤따라갈게. 이 부분이 제일 좋아. 이 장면은 정말 로맨틱해. 야, 내 눈! 뭐였어? 우와. 어머, 이거 켜보자. 어? 속보?
무슨 일이지? 안녕하세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괴물이 도망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목격했다면 당국에 신고해주세요. 어? 우와!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맘에 들어. 저게 뭐지? 정말 예쁘다. 레이디버그 같은데. 이상하네. 나도 닮고 싶어. 멋지다. 머리는 똑같은 것 같아. 하지만 메이크업은? 저기 있네. 그래도 아직 더 필요해. 멋져. 이제 그 메이크업 박스가 어디 있지? 빙고! 이런, 정말 먼지가 많네. 이제 됐다. 시작할 시간이야.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먼저 눈썹 정리를 해야 해. 평평하게 만들어줘. 자, 완벽해. 이제 있는지도 모를걸. 커버업의 마법. 반대편도 잊지 마. 펜슬 시간. 마스크가 더 중요해. 꽤 멋지지? 이제 색칠할 차례야. 오늘은 빨간색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정말 잘 발린다. 좋아. 이런... 휴, 강렬했어. 그리고 멋지다. 이 점 정말 마음에 들어. 레이디버그 분위기가 나. 야호! 내 입! 마지막으로 칫솔질을 한 게 언제였지? 오래됐어. 자, 어디 있지? 민트가 좀 필요해. 빨리! 내 손가락? 급하면 급한 대로 해야지. 자, 간다. 됐나? 안 좋은데. 어디 보자. 이게 다 뭐지? 새 옷이 필요한 것 같아. 해보자. 와우, 마음에 들어. 하지만 잠깐만, 제 건 빨간색인데. 노란색으로는 안 돼. 아니야. 이건 어때? 진심이야. 딩딩딩. 정답. 하지만 내 물방울 무늬는? 잠깐만. 아직 축축하지. 멋지다. 진정한 레이디버그 같아. 아주 인상적이야. 레이디버그 파워. 우후. 우와, 좋아. 하지만 아직 뭔가 부족해. 신발이 없네. 바닥도 엄청나게 차가워. 저게 있는데 이걸 신으면 될까? 조금 더러운데. 이건 옷에 어울리지 않아. 이걸 쓸 수 있을지도. 저 휴지가 있긴 한데 얼룩을 문질러서 지울 수 있을지도 몰라. 아무렇지도 않네. 어서. 엄청 힘든데.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네. 다 내 튼튼한 손 덕분이지. 다음은 페인트 칠하기. 당연히 빨간색 페인트지. 살짝 발라주는 것부터 할게. 이렇게 하는 게 더 견고해 보여. 그리고 기분도 좋아. 짜잔! 이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야. 검은 반점이 있어야지. 근데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들어 올려. 완벽한 동그라미야. 그리고 귀여운 무당벌레도 6마리로 해줘. 정말 마음에 들어. 짜잔! 이게 바로 신발 변신이지. 그리고 브랜드와도 잘 어울려.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완벽한 핏이야. 그럼 이제 옷이 완성된 건가? 꽤 완벽한 것 같은데. 좋아. 해보자. 휴, 늦었나? 뭐가 그렇게 웃겨요? 그거 입고 들어가게 해줄 것 같아. 어쨌든 넌 이너가 아니잖아. 그래서 넌 영화를 볼 수 없어. 아까워. 아직 멀었어. 멍청한 복장 규정. 야, 어서. 그래. 너희들이 뭔데? 거대한 벌레 같은 건가? 안 돼. 이너가 아니잖아. 뭐 아주 대놓고 그러네요.
그래, 근데 웃겨.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가자. 이제 어떡하지? 돌아갈까? 난 인어랑 전혀 닮지 않았는데. 하지만 할 순 있어. 이리 와, 예쁜 아가씨. 인어 시간이야. 정말 예뻐. 우와! 진짜가 아니었어, 봤지? 인상적이네. 하지만 인어와는 아직 거리가 먼데? 색이 다 틀렸어. 미안. 뭐?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어디 보자. 이걸 좀 봐. 인어 공주를 위한 레시피야. 하지만 조금 까다로워 보여. 자, 한번 해보자. 반짝이와 가위가 있어. 들어간다. 어이예, 아주 좋아. 그리고 이건 누가 있는 거라고? 일리가 있네. 이런, 저 작은 디테일을 놓쳤네. 가만히 있어봐. 여길 확대해볼게. 이제 거기 서봐, 알았지? 움직이지 마. 알았어. 근데 뭐 하는 거야? 저기, 아담. 나만 믿어봐. 좀 알려줄래? 우와, 이건 어디서 온 거지? 진짜 지느러미야. 우와, 으아! 내가 잡아줄게. 자, 고마워. 나의 인어공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와우, 잠깐만, 답을 찾은 것 같아. 바로 여기 있어, 보이지? 저기, 나머지 절반은. 어, 이 조개 껍질은 어때? 글쎄. 어, 봐, 난 조개 코끼리야. 재밌지만 아니야. 알았어. 잠깐만, 알겠다. 그냥 입어. 뭐? 그거 이상해. 인어가 되고 싶지 않아. 자, 저리 치워. 나만의 버전을 만들 거야. 그건 싫어야. 오, 이런. 좋아, 그거 이리 줘. 이 싫어를 좋아로 바꿀 거야. 조개 껍질. 분홍색 페인트를 갖고 와. 반지가 스텐실 역할을 해줄 거야. 그런 다음 페인트를 찍기만 하면 돼. 꽤 재미있어. 글리터 뿌리는 부분이 최고야. 페인트가 아직 젖어있는지 확인해. 완벽해. 이제 대망의 공개 시간. 짜잔. 와우, 정말 완벽해. 좋아, 아담. 봐도 돼. 와우, 정말 인어 같아. 액세서리에서 푸른 비늘 지느러미까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본 인어 중 가장 아름다운 인어야. 어, 와우. 아담, 아무도 없나? 가자. 한 가지 더. 있지. 어? 이건 인어의 기적이야.